네, 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채널입니다. 정원구장 토요 3, 4부 결승전을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경기가 시작됐고요. 오늘 양팀 시흥 실버와 미라클 쳤습니다만은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린다. 2루 주자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역시 사회인 야구계 대표적인 걸레 이정훈 선수 잘하죠. 이정훈이었나요 지금? 예, 이정훈 선수입니다. 아, 이정훈 타자였군요. 항상 봅니다. 예. 뭐 결승전 할 때마다 저 선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자, 오늘 해설은 모두까기 인형 유승민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동네 마실 나왔다가 또 합류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시흥 실버와 미라클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시흥 실버의 조금 무게추가 기우네요. 왜 그렇죠? 일단은 사회인 야구의 대표적인 걸레 이정훈 선수가 포진해 있고요. 이정훈이 지금 시흥 실버 소속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왜 제가 왜 실버 2번 타자에 지금 유격수 포지션을 지금 제가 왜 근데 실버죠? 뭐 시흥 실버 팀에 우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 실버 팀이기 때문에 네. 뭔가 한 2%에서 한 20% 사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2시간 이상 넘어가면 네. 거의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시기 때문에 네네. 저렇게 그 한 30분은 네. 젊은 층에서 좀 채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 영입하지 않았나 우승을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뭐 타격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어르신들 밑둥치고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자꾸 막 위로 보내고 네. 자기 머리 위로 보내고 뒤로 네. 보내고 네. 자, 지금 현재 무사에서 한 점이 들어왔고요. 3번 타자 송은수 선수. 근데 투수네요. 1번 배수근 선수도 네. 원래 센터플라이였어요. 네. 네. 중견수 플라이였는데 중견수 선수 조금 실책이었죠. 예, 그렇죠. 실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유격수. 아우, 잘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3루로 주자 런다운. 3루 주자 아웃. 자, 2, 3루 주자를 이번에는 유격수가 수비가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예, 예. 저런... 주자인 이정훈 선수가 잘못한 거예요. 주자인 이정훈 선수가 잘못한 거고 이제 투수 우측으로 가면 일단 네. 2루에 자기가 있으면은 네. 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거든요. 네, 네. 1, 3루에서 뭐 도루는 힘들겠지만 실버팀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1, 3루를 만들고 가는 게 낫죠. 조금 갱세이라고 하죠? 네, 유격수는 갱세이를 주면서 그러다가 4부기 때문에 악순구가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정훈 선수 너무 자기가 걸레라고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주도 플레이 지금 결승전인데도.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2루로 2루 아웃.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됩니다. 2루에 주자 있었어 보세요. 3루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긴장해가지고. 그렇죠. 분명히 3루수가 1루 주자를 볼 거란 말이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임을 하고 있네요 지금. 초반부터 지금 점수 1점 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버팀은 시흥 실버팀은 지금 최재명 투수인가요? 미라클? 미라클의 투수가 최재명 선수죠? 예예. 최재명 선수 1루 주자 뛰었고요. 2루로 여유있게 세이브입니다. 오늘 보니까 심판진이 주심의 김유찬, 1루심 이광수, 2루심 김주연, 3루심 전종호 심판위원이신데 김유찬 선수 지난번 그 저희 라이브 할 때 경기 뛰었던 선수거든요. 어디 소망리그? 네, 소망리그 결승 때 프렌즈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제가 김유찬 선수한테 그 당시 선수한테 네. 현재 심판위원이죠. 배 나온 거 봐요 그랬더니 올라와서 저한테 컴플레임을 엄청나게 걸더라고요. 그 무슨 경우죠? 이거 심판까지 조금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심판을 잘 보시나 저희가 매우 눈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루 주자 뛰었고요. 쳤습니다. 좋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는 홈까지.
좋습니다. 네. 저런 식이 필요해요, 결승전 때는. 자, 지금 잠깐 카메라맨이, 저희 카메라맨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자, 제가 카메라까지 지금 잡으면서 동시에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좀 카메라면은? 여기 지금 불편해서 그 스탠딩 카메라를 좀 잡기 위해서 자리를 한 것 같아요. 쳤습니다. 자, 지금은 2루수가 좀 아쉬운 수비가 나왔어요. 실책이고요. 이런 중요한 경기는 항상 정면으로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 떨고 온다는 생각으로 정면에서 잡아야 돼요. 지금 현재 될지도 않은 백핸드를 지금 하신다고 지금 하셔가지고 못 잡으셨는데. 역시 무득각이 인형. 네, 우리 유승민 해설위원. 아니, 경기가 경기다 보니까 이런. 네. 결승전 경기에서는. 네. 조금 너무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필요하신데. 힘없는 스윙 한번 했고요. 근데 저희 미라클 D 팀 투수분이. 네. 연세도 좀 지긋하신 것 같은데 볼을 굉장히 잘. 좌석에는 1루수 최한국 7번 타자. 빠졌다고 판단했군요. 볼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저기 최재명 선수 제가 알고 있기로 연세가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아마 풀린 선출이신가? 스트라이크. 그건 뭐 알 수는 없고. 네, 볼 카운트는. 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이제 3부 결승전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4부 결승전이고요. 쳤습니다. 아, 이거 자,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좋은 플레이네요. 미라클 디 유격수분 수비 좋으시네요. 좋은 플레이네요. 네, 잘하시네요. 잘하십니다. 역시 결승전에 올라온 팀들은. 네, 기본적으로 수비들이. 예. 봅니다. 예. 상당히 좋네요. 항상 저희 보던 4부 리그 경기가 아니거든요. 네, 네. 아, 유승민 선수 목소리 구수합니다. 좋아요. 아, 이런 또 응원의 메시지. 쭈쭈봉 딸기 맛은 많이 뵀는 듯. 예, 저 누군지 압니다. 누구죠? 아마 누구시죠? 경기장에 와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다음 결승전인 1위, 3부 1위였던 누디 소속이신 분인데. 뭐 포수십니까? 투수십니까? 포지션은 감독이십니까? 총무십니까? 아, 제가 잠시 우리 카메라맨 좀 그 카메라를 잘 잡기 위해서 저기 심판위원한테 좀 요청할 게 있어요. 잠시만 자리를 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쭈쭈봉 딸기맛잎 누구시죠? 한 화면에 못 들어오게 하나? 보이잖아요, 화면. 이게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아, 2루를 가르는 깨끗한 안타로 줄로 뺐습니다.
지금 1번 타자의 타격을 봤는데 미라클 D 팀원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타격이. 아, 예, 지금 1번 타자가 도루를 성공해서 무사 주자 2루가 되었습니다.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짧게 짧게. 지금 카메라맨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느라고 약간 오디오가 빠졌는데 2번 타자 번트.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 시도예요. 김정길 포수네요. 2번 타자. 예, 김정길 아주, 선수. 아주 좋아요. 저렇게 내야수비 좀 흔들어 줘야 돼요. 자, 무사 주자 2루 2번 타자 김정길 선수. 자, 약간 높았다는 판정이네요. 3루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타격하시면 됩니다. 타자는 어려운 거 없으세요. 그렇죠. 진루 타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루 하나 보내면 됩니다. 좋습니다. 높이 뜬도 파울. 아니 우리 카메라맨 우리 최 PD님 어디 가셨죠? 뭐 오시겠죠? 이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네요. 화장실 갔나? 아 몸에 맞는 법. 빗발 주치볼. 자 주자 이제 1, 2루로 늘어났고요.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되세요. 우리 3번 타자분은 네. 네, 진루타 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성혁 선수네요. 유격수시니까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런 식은 안 되죠. 이기적인 승이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 주자 뛰었고 중견수 잡았고 2루. 아 2루를 2루 주자가 스타트를 걸었거든요. 아 이게 좀 팀워크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 의도하지 않은 런앤히트거든요. 네. 감독이 의도하지 않은 런앤히트 같은데 너무 3번 타자가 감독이 욕심이... 의도하지 않은 치고 달리기 작전이 나왔다. 네네. 아 그렇군요. 3번 타자가 너무 지금 욕심을 네네. 너무 자기 욕심을 부렸어요.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4번 타자 2루 강중섭 선수가 저희 카메라맨은 똥을 싸고 오셨나 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자 4번 타자에 좀 기대해볼 만합니다. 3번 타자 중견수 플라이가 약간 좀 아쉬웠고 예. 네, 중견수가 시흥실버의 중견수인 배수근 선수가 잘 처리를 해줬고요. 아 스윙 크게 하네요. 높은 볼에 저런 스윙 안 되죠. 스텝 바이 스텝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라운드 안으로 굴리셔야 돼요. 팀원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제 타격을 하시고 좋습니다. 3루 파울.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그때 이제 조금 띄우는 타격을 좀 하셔야 되세요. 띄우는 타격. 네. 네. 지금 1회거든요. 네. 아우 잠깐 제가 카메라를 잡고 온 사이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네요. 아 주아TV님 감사합니다. 꼬꼬마 채코치님. 네. 타짜 홈런 논두렁 해설위원 파이팅. 우와 잘생긴 채코치님. 타짜 홈런 누구시죠? 아, 급대 예, 급동이신 것 같았어요. 우리 최 PD님이 이제 막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읍내와 면리의 티키타카 기대해 봅니다. 아, 전 서울 사람인데 이분 왜 그러시죠? 이분 왜 그러시죠? 누가 서울 사람이죠? 아, 저요? 네. 아, 본인요? 그렇죠. 아, 서울 사람이시군요. 시흥에 사시는데 쳤습니다. 파울이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시 약간. 빨리 나왔네요. 이건 카운트 잡아먹는 거예요. 파울입니다. 어차피 그렇지. 스트라이크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자 2루수 강종섭 선수 4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아 꼬미나님 안녕하십니까. 아 기억납니다 꼬미나님. 예 결승 진출하셨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뛰고 계신 건가요? 뛰면서 지금 댓글을
하시는 건가요? 자, 3루주자, 2루주자 뛰었고, 아이씨. 1루주자도 뛰었고, 공 빠지는 그렇죠, 그렇죠. 사이에, 자, 3루주자는 홈까지 안전하게 홈인, 한 점 만회하는 미라클 D. 오늘 미라클 D 네. 우승을 하면, 네. 첫 단추를 잘 빼주신 이명 선수가, 네. 아. 3루 이명 선수가, 네네. 근데 다음 타석에서도 만약에 7루를 한다면, 네. 굉장히, 지금 실버팀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시흥 실버 3루수인 윤상진 선수가 공을 그러니까 주자를 너무 의식해서 사실 공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었는데 공을 좀 그 주자를 의식하는 바람에 잡을 수 좀 잡아줬으면 하는 플레이였는데 좀 아쉽네요. 맞습니다. 쳤습니다! 좌중간 갈르는 안타! 2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하고 있고요.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이 서종호 해설위원. 야, 4번 타자 다운 타격이었어요. 서종호 해설위원도 아셔야 될 게, 네. 2루에서 3루를 도루해가지고 이런 타격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아, 꽃미나님 저쪽에 계시는군요. 어디시죠? 중결승 선발 투수였었다고 합니다. 어디? 아, 네네. 아, 저쪽 아마 그 전 게임 중결승에서 아, 경기를 예, 뛰고, 예. 최PD님 한번 잡아주세요. 저기 손 흔들고 하는 거. 3루 뒤쪽에. 저 뒤에 계시잖아요. 잡아주세요. 유튜브 보고 계신가 봐요. 네, 루디 팀이신 거죠? 아니죠. 저 팀은 결승에서 떨어진 거죠. 아 팀명이 어떻게 되죠? 제가 들었는데 지난 주에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제가 기록을 보면 찾아보면 나오겠네요. 야구 시흥시 레전드 드래곤 팀이네요. 아, 네. 투수분만 고생하셨으니까 저희 카메라 보는 투수만 이렇게 쳤습니다. 아 야, 이루수가 이루베이스에 들어가 있을 때, 아, 그 사이 이루주자 호민. 아, 지금. 초반 분위기 미라클 D팀이 네. 굉장히 좋아요. 네. 뭔가 네. 지금 착착 맞아가고 있어요. 네. 아, 쿠바투군요. 아, 죄송합니다. 쿠바투 팀. 네. 아, 쿠바투. 아, 3부 팀이시군요. 오우, 11대 1로 이기셨네, 포이즌을. 그러면 쿠바투가 루디랑 붙는 거네요. 쿠바투의 선발 투수셨으니까 아 박땡땡님 네 성함 확인했습니다. 박땡땡님 결승전에도 좋은 투구 부탁드립니다. 네 결승전은 이겨주시죠. 루디 밟았으면 좋겠네요. 예, 이겨서, 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루디의 시대는 갔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루디의 시대는 갔어요. 지금 루디 선수들 제가 아는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루디에 잠깐 무슨 상황이죠 지금. 잠깐 일단 쿠바트 팀은 네. 이 중계 켜 놓으시고 저의 작전 지시를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제 말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개소리인가요? 지금 1회긴 하지만 미라클리 팀이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아 우리 지금 최PD님이 네. 보다 좋은 영상을 위해서 마이크 카메라 렌즈를 자꾸 만지시는데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자, 6번 타자 유재현 선수 중견수네요. 자, 지금 주자는 1루 상황 원아웃 투볼 아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 높은 볼 현재 3대 2루 일단 미라클이 역전이 네네. 된 상황이고 1회니까 큰 의미 자 1루 이제 뛰었고요. 쳤습니다. 아, 타자 좋은 자 1루가 비었어요. 아 좋습니다. 아 이거 뭔가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2차이에요, 시흥 실버팀과 지금 미라클 팀 차이가. 아, 안타깝네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시흥 실버 1루수 분도 본인이 잡으려고 가신 거고, 그러니까 1루수는 지금 투수가 1루 베이스 커버를 들어오는 지 그렇죠. 착각하고 있었고, 네. 투수는 당연히 내가 잡을 거기 때문에, 야, 이거는 조금 진짜 좀 크네요, 요번 시즌은. 이 분위기가. 네. 4회까지 가면 조금 이제 미라클 팀이 네. 70% 정도 우승 확정 짓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결승전은 저희가 지난주에 소망 1요 2부 3부 결승전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시책이 사실은 수비에서 예, 결승전 같은 경우에 다 잘하는 팀들이기 예, 때문에 맞아요. 작은 실책이 나오면 결국은 그게 실점으로 이어지고 방 같은 플레이들 예, 무너지게 되는 네. 거거든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뭐 미러클 입장에서는 1회 초에 2점을 잃긴 했지만 좋습니다. 중견수 방면 자리 잡고 있고요. 한 번만 여유 있게 예. 이지볼입니다. 예. 예.
지금 8번이기 때문에 네. 저 같으면 감독님이 네. 초구 번트를 좀 지시할 것 같아요. 아... 한쪽으로 밀면 세이브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 9번에서 마무리를 우리 하게. 그 꽃미남의 박땡땡님 그 제가 실명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박땡땡님이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서 아까 유승민 해설님 뭐 작전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된다 네네네네. 이런 굉장히 건방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꼭 방송 틀어 놓으시고 네. 제 말에 좀 네. 귀를 열고 계셨으면 아,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네. 아, 9번 타자 아쉬워하네요. 아, 8번 타자고요? 아, 8번 타자인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번트를 아쉽습니다. 번트를. 아, 김우뜸 선수. 아, 크게 없네요. 저거 보십시오. 저거 하이볼에 저런 식 하시는 거. 아, 삼진으로 물러나는데 저기 백 그 유니폼 남양 꼴통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 김우뜸 선수. 아, 네.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실명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박성규 님. 선발투 준결승 때 선발투수로 나오셔서 혼자 다 던지셨더라고요. 아, 혹시 1실점 하시고 박성규 님이 네. 승전도 선발투수신 거. 그렇겠죠? 뭐, 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쿠바트 팀이 뭐, 다른 투수가 있으시면은 뭐,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무리 아닐까요? 준결승에서 아, 완투하셨던데. 그러면은, 아, 제 예상에는 네. 뭔가 에이스를 숨기고 있지 않나. 아, 결승전에 네. 내놓기 위한 시든 네네네. 투수가 있다. 네. 아니면은, 꽃미남님께서 에이스신데, 일단 이기고 보자. 네. 그리고 중간에, 힘 좀 비추고 한 다음에 네. 중간 정도에 투입을 네네. 하겠다라는 그런 보관일 수도 있고요. 아. 네, 쿠바트님, 그 감독님의 보관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노련한 해설이시네요. 아쉽습니다, 미라클 D팀. 여기서 한 두 개 정도만 더 냈으면. 네. 번트가 아쉽습니다, 번트가. 정말 쿠바트 팀은 방송 켜놓고 제 말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루디는 방송을 네. 안 들을까요? 지금 아까 처음에 그 댓글 다셨던 분이 루디팀 네. 소속이에요. 네, 그쵸, 예. 그 박성규님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오신대요. 아유, 중계석으로 오신대요. 예, 박성규님이 좀 이따 중계석 찾아오신대요. 뭐 오실 때 뭐 시원한 음료수 하나 들고 오시겠죠? 아, 그쵸.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설위원님? 저희는 플레이는 못해도 해설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저희 경기 뛰는 거 뭐 보신 맞습니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논두렁 야구의 그렇죠, 대가인 그렇죠. 우리 유승민 해설위원. 처음에 보면 막하죠. 야구 안 해보면 막하죠. 안 해 같이 안 해본 사람들은 뭐야 야구를 졌다고 그래 하는데 무식하게 합니다. 네, 네. 게임을 같이 해보면 굉장히 잘한다는 걸 느끼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시흥 7버 8번 이동우 선수. 첫 미라클 D팀 두수 분은 꼭 8번 9번을 네. 잡고 가셔야 돼요. 1번 하위 타선을 잡고 예, 가야 1번부터 된다. 1번부터 강타선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1, 2번은 네. 안타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네. 조금 투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요? 아, 2루간을. 아, 코스가 좋았습니다. 네, 코스가. 깔끔하게 2루간을 네. 끝내네요.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딱 빈 곳으로 가네요. 그, 저기, 아가, 지금 저희가 여기 홈그라운드 베이스볼로 로그인이 돼 있는데, 그, 김모, 정모, 호모 네네. 대표께서 본인 똑같은 걸로 지금 들어와 계세요. 이러면은 재생시간도 안 나거든요. 본인 아. 유튜브로 로그인을 하셔야지 왜 생방송하는 유튜브를 들어오셔서 저희 얘기를 이렇게 저희가 쓴 것처럼 이렇게 아. 해주시면 아상아가 씨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꽃미나님 네 당연히 음료 들고 가는데요. 드시고 싶은 거 주문 받을 게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 안 드셔도 형님. 되고요. 빠따 홍님. 홍님 누구죠? 승민아 목소리 좋네. 그 저보다 형이시겠죠? 그렇 뭐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자 주자 1루 상황 9번 타자 임준희 선수. 우익수 임준희 선수 무사주자 1루 상황 쳤습니다. 자 유격수 정면 잡아서 아 1루로 2루로 아 2루 아웃 아, 아 발이 떨어졌어요. 예 발이 떨어졌어요. 아 야 아쉽네요. 와 아 아쉽네요. 누가 해설자 기가 막히다 그러죠? 이정훈인가요? 그렇죠. 이정훈이죠. 사회인 야구의 대표적인 네. 걸레 이정훈 선수. 우리 이정훈 선수죠. 아 이게 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아쉽습니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우 반전이거든요. 라이브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게 라이브 방송을 익숙치 않다 보니까 예 좌우 반전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3루 측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맞습니다. 1루 측에 있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1번 타자보다 2번 타자가 강타자거든요. 네. 아, 그리고 그 카운트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타자는. 힘들더라도. 아, 배수근 선수 아까 중견수에서 좋은 수비 보여주셨던. 네, 배수근 선수 타격 아까 하시는 거 보시니까 굉장히 좋으신데. 네. 이거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팀 투수분께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정훈 선수는 웬만하면 안 좋은 볼로 볼넷을 주더라도. 그래야 이제 내야들도 좀 편해지고. 상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정훈 선수를. 좋습니다. 그렇죠. 3루! 아, 좋습니다. 저런 플레이 안 되죠. 회사이 2루 주자 홈인. 아, 정말 치명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 정말 치명적인. 지금 양 팀이 모두 다 약간씩 지금 아쉬운 수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이닝이 종료돼야 맞습니다, 지금. 이닝이 종료돼야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정상적인, 더블 플레이 나오고. 예, 정상적인 플레이였다면은. 누가 싫습니다. 누가 미라클 4개 줬다고. 굉장히 가까운 데서 떠든 것 같은데. 아, 말씀드리는 순간 타석이 이정훈 선수. 아, 강타자죠. 강타자죠. 야구 잘해요. 잘합니다. 예. 이정훈 선수 조심하셔야 돼요. 이정훈 선수가 예. 저희들이 보는 데서 홈런 하나만 치면은 아마 중계석으로 뛰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첫 타석에 펜스 맞췄어요. 그러니까요. 힘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예. 아쉬워하네요. 아, 이정훈 선수 강타자죠, 강타자. 하지 아, 마. 야구 잘하죠. 경기 방해하지 예. 마시고. 예. 실실 쪼개네요. 저희 목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중계석에서 떠드는 소리가. 멋있습니다. 아, 야구 잘해서. 아, 1루 측에 있는 걸로 보인다고. 아, 그렇군요. 아, 저희 저도 지금 유튜브를 켜놓고 있는데. 그렇군요. 아, 네. 한번 켜보세요. 본인 것도. 자, 볼 카운트 투 볼. 네, 그러네요. 스트라이크. 보이네요. 네, 보입니다. 보여요. 아, 제대로 보이는군요. 아, 좋습니다. 높이 뜬 공 내야 벗어나지 못했고 투수 아, 인필드 플라이 선언. 아, 이정훈 선수 너무 욕심이. 아, 이정훈 선수 욕심이. 우리 이정훈 나이스 봤다예요. 아나콘다 네, 이정훈. 아, 아쉽네요. 아하. 또 근데 저런 잘하는 선수는 기회 오면 네. 또 해쳐요. 네. 지금도 사실 찬스였었는데. 그렇죠.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2회 초기 때문에. 네. 네. 4회 야구 하면서 이정훈 선수 같은 선수들이 상대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아예 그냥 선출로 빠지면은. 네네. 뭐 천천히 던지는 꼬시는 볼로 그냥 쳐라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데. 네. 저 선수는 4회 야구에 특화된 선수라. 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다 잘 치거든요. 아. 그래서 제일 어려운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2회 초까지는 어찌됐던 간에 경기 흐름이 장군봉군 형태예요. 맞습니다. 네. 여금. 좋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아, 안타깝습니다. 아, 저것도 잡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 충분히. 자, 2루 주자 홈. 1루 주자는. 아, 공 놓쳤어요. 2연속 실책을 하시는군요. 야, 아쉽네요. 미라클 팀 이러면 힘들어져요. 아, 지금 우익수. 우익수 수비 아쉬웠습니다. 좀 아쉬웠고요. 앞으로 대시 먼저 했어요. 깡 맞자마자. 네, 김효튼 선수. 그냥 기다렸으면 됐는데. 네, 약간 좀 아쉬운 수비가 나왔고. 왜 앞으로 대시를 하셨죠? 네. 에? 앞으로 한 두 발짝 대시를 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네. 어쩔 수 없어요. 분명히 미라클 팀은 지금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자, 4번 타자 캐처 원시현 선수 첫 타석에서 3루수 땅볼로 출루를 했고요. 자, 타임을 원친 상태에서 실책을 그렇게 하고도 지금 두 개밖에 안 주셨거든요. 뭐 네. 지금 사실 그 1점 이내로 와가면 가능성 있어요. 네. 그럴까요? 네.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아나콘다 선수가 중계석을 방문을 예. 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아주 그냥. 아니, 보여요, 저 지금? 아니, 여기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상민 선수가 또, 아, 감사합니다. 막 음료수로. 아, 중계할 때 저희가, 오,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하나씩.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박상민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켜주십시오. 제가 작전지시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점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하나 나오네요. 홈홈! 와, 진짜 들리네. 스톱했어!
야, 지금. 아, 정말. 네, 아나콘다 이정원 선수가 와서 지금 그 중계석을 침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느리시네.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네. 방송을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좀 깝깝합니다. 제가 봐도 좀 깝깝합니다. 와, 송은수 선수님께서는 굉장히 느리시네요. 자, 5번 타자 윤상진 선수, 3루수. 첫 타석 우측 안타로 출루를 했고요. 자, 주자 2루 상황, 원아웃. 몇 명 들어왔지? 11명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정면. 아, 집중하셔야 1루로.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던지지 마세요. 왜 쓸모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던지지 마세요. 던지면 안 되죠. 빠지면 1점인데. 안 빠지게 던졌어요, 1루수가. 아, 뭐 그건 기본이고요. 네. 저기 아이스크림 갖다 주신 우리 박성규 선수님께 선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네네 박상규 선수가 네. 다음 게임 3부 루디와의 결승전 때 선발 투수로 내정이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리고 소망에서는 또 저희 그 홈배 같은 팀인 남성호 선수가 아하. 또 4부를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 우중간 안타 가르나요 중견수 이제 잡았고 자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인 아 최양국 선수였죠. 아, 맹국규 선수. 아, 안타 잘 치네요. 저는 이런 상황 볼 때마다 안타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미라클 팀 뭐 이런 거에 이런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 지금 무실점으로 막아야 될 상황에. 교회팀. 아, 그래? 기도하고. 3루수 잘 잡았고요. 1루로 길게 송구. 아우. 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셔야죠. 네. 예. 네.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선수. 자, 지금 일단 저 카메라 감독님 아이스크림 빨리 드세요. 박상규 선수가 쿠바트의 선발 투수인 예. 박상규 선수가 찾아준 아이스크림 빨리 드시고요. 저기 방송 항상 켜놓으십시오. 그 루디팀 단점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디팀 선발 투수 신동민 루디, 선수가 올라오면 단점 다 루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루디가 그 예 해설 유승민 선수 아 유승민 해설위원입니다. 저희가 루디에 아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나풀 선출도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럼요. 주요 멤버들 중에 아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쿠바트 입장에서 저희한테 누디 팀의 쭈쭈봉 딸기맘님이 지켜보고 있대요. 알아도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갖다 주시는 분은 우리 쿠바트 팀 박성규님이시죠. 아 그렇죠. 쿠바트 팀 예. 아, 예. 뭘 먹이고 뭘 예, 먹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뭘 네. 말씀을 하셔야지. 네. 저희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 4부 리그 결승전을 중계하면서 3부 리그 결승전까지 예고하는 네네. 이런 맞아. 이런 그 멋진 라이브 방송이네요. 투게더 안 돼요. 투게더 안 돼요. 일단 베스킨 라빈스 월드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최하 베스킨 라빈스. 자, 지금 현재 2회 초 마무리됐고요. 점수는 7대 3. 매점 차. 네. 자, 근데 매회 지금 점수가 나고 있어요. 매회 점수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라클 D팀이 실점을 안 하고 가셨으면 네. 시흥 실버팀 방망이 그리 조금 긴장해가지고 네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주변에 계시다면은 그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켜고 지금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제 핫스팟으로 교체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끊겨요. 아 맞네요. 그래서 혹시 충전기 있으시면 제가 여기 전기는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전기는 배터리 이제 못 드리나? 있을 텐데. 아, 그렇죠. 무선 배터리 공유. 무선 그렇죠. 배터리 공유.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예, 예. 이렇게 뒷면으로? 아니에요. 됐어요. 아, 되고 있는 거. 예, 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 유승민 해설위원 이럴 때 또 이렇게 요긴하게 아, 스마트하게 저희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타석에는 9번 타자 장현정 선수. 초구 스트라이크. 미라클 D팀 이번 공격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네. 한 점이라도 내셔야 돼요. 자, 오늘 장현창 선수 지명 타자로 오늘 첫 타석이고요.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유격수 자리 잡았고 아, 이정훈 선수 여유 있어요. 아, 뭐. 기본적인 이집볼들은 뭐 놓치질 않죠. 근데 지난주에 저희 소망 일요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 저 무슨 플레이죠 저거? 중계석에 대고 봤냐? 어? 나 플레이하는 거 봤냐? 와 이집볼 잡았다고 저렇게 좀 잘난 척하는 건 진짜 잘못됐죠? 그렇죠.
저거는 뭐 우리가 가도 다 잡는 볼 아닙니까? 그렇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1번 타자 이명 첫 타석 중견수 안타로 출루를 했고요. 자, 높은 볼의 아웃스윙 아닙니다. 지금 유격수 플라이로 원아웃입니다. 네, 원아웃이요. 네, 아, 전타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타로 출루했다고요. 아, 예. 지금 이명 선수가 네, 전문성 없게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죄송합니다. 멘트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저기 타자 홈런이 저 자질없다고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선수들 잘 모른다고. 저는 한참 지나갔어요. 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타짜 홈런님 저 누군지 알아요? 아! 투수! 아! 투수 직선! 아, 투수! 와! 아, 정말 재빠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라클 입장에서는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거는 사실 안타성 타구 했었거든요. 투수가 그렇죠. 예, 투수가 잘 잡았고 투수가 야수지 않습니까? 볼 던지고 나면 그렇죠. 2번 타자 김정기 선수 첫 타석 사구로 출루했고요. 초구 스트라이크. 자, 저희 타자분은 그 김정길 타자분은 네. 아웃카운트 생각하지 말고 출루만 생각하셔야 되세요. 2구 파울 3번 4번 이어집니다. 자, 투 스트라이크 나면 김정기 선수가 출루를 하고 3번, 4번으로 이어지니까 점수를 네. 한 점이라도 만회를 하려면 일단 출루를 해야겠죠. 쳤습니다! 야, 우익선상 라인을 타고 자, 우익수, 아, 좌익수, 좌익수 이재공 잡았어요. 아, 2루 여유 있고요. 이야, 이정훈 선수. 아, 이정훈 선수 역시 쓸데없는 플레이죠? 뭐 잡겠다고 던진 건가요, 저걸? 타자 주자를? 본인은 그러셨겠죠. 그렇군요. 예. 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출루를 했어요. 네네. 김정일 선수가 승민 오빠 해설 목소리 좋으시네요. 나가세요, 상하 씨. 상하 씨. 저기 정모 선수 네, 여자친구죠. 예.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저는 아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전화도 갑자기 또. 자, 타석에는 네. 3번 타자 박성혁 네. 선수 첫 타석에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네. 오늘 두 번째 타석 하나도 안 보인다고 뭐 지나가고 이런 거? 아, 알겠습니다. 3구 옆. 네네 촬영을 지금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럼 뒤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촬영해야 돼. 플로우는 더 안 보여요. 스포비랑 얘기하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통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이루수. 안타요. 안타. 홈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루자 홈인. 좋습니다. 자, 여기는 어차피 상황 봐서 예. 저기 3번 타자 이제 안타로 출루하신 박상혁님은 한 2구 정도 돼가지고 도루를 시도를 한번 해보실만 해보셔야 되죠. 일루지자는 도루를 시도를 해라. 네네 맞습니다. 아, 이게 포커스가 카메라 포커스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좀 이따가 공수교대 때 맞춰드릴게요. 이게 쭉 땡기니까 망이 걸려서 거죠? 네네네 네. 제가 지금 그 일루지자 뛰었고요. 1루로 송구 여유 있네요. 아, 좋습니다. 네, 여유 있네요. 저희 방송을 지금 키고 계시나요? 밑에 더가우스에서? 아니, 여기서 얘기하면 들려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들려요, 선수들한테. 자, 이제 여기서 4번 타자 중요해요. 네. 예. 코스로만 단타 치시면 돼요. 코스로만. 아, 단타. 코스 쪽으로? 예, 그래야 홈으로 들어오시죠. 지금 일단 미라클 상은 한 점 지금 만에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나가 있고. 네, 꼭. 예, 또 4번 타자. 주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번 타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좋은 또, 왜냐면은 첫 타석에서 4번 타자 강종석 선수가 2루타를 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친다면 또 미라클이 또 점수를 그렇죠. 낸다면 게임은 또 재밌어지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좌중간 탈락했어요. 와, 역시 4번 타자. 자, 2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타자 주자는 2루까지. 2루타. 이야. 공 빠졌어요. 아, 커버로 아무도 안 들어갔네요. 순식간에 타자주자 3루까지. 아, 오늘 양 팀들 왜 그러죠? 결승전이랑 경기를 다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아쉽네요. 더 입 벌리시고 야구를 하시는 것 같죠?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아쉬운 플레이가 또 지금 시흥 실버에서 나왔고, 시흥 실버 팀은 아쉬움에 한 점이 나갔고 또 3루까지 또 점수 그 스코링 포지션에 또 나가 있고요. 그렇죠. 아, 몸에 맞는 볼. 자,
투수가 약간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투아웃 이후에 지금 계속 그렇죠,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1-3루 볼 것도 없이 1루 주자는 도루를 해야죠. 자, 6번 타자 유재현 선수 아까 그 1루수하고 투수하고 서로 너무 다 안 타치고 출루 했잖아요. 예. 좌타 6번 타자 유재현. 그런 타격 하시는 분이랑 번트로 하나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심판 번트. 플레이 외쳤고요. 점수는 두 점이 번트. 더 들어와서 쳤습니다. 자 이게 유격수 정면 타구였는데 흘러갑니다. 볼이 끝까지 자 펜스까지 갔고요. 3루 주자는 이미 홈인을 했고 와 코스들이 다 좋네요. 1루 주자도 홈인. 타자 주자 2루까지 두 점 더 만회하는 미라클. 순식간에 동점이 됐네요. 미라클 D팀 안타들 코스가 너무 좋아요 지금. 와 순식간에 지금 동점이 됐어요. 순식간에. 아쉬우네요 지금. 지금 상황은 미라클 입장에서는 전 이닝에 2회 초에 5점을 실점을 하면서 분위기가 확 넘어갔는데 그걸 바로 그냥 뒤집어 없네요 그냥. 역시 그 사브리그라는 특성이 좀 있네요. 졌습니다. 또 2루 간을 가려놨다. 김현수! 자 2루 주자는 3루에서 멈췄고요. 자 또 1, 3루에요. 타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타자가 중요하죠. 아까 7번 타자 이한규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제가 번트 지시한 제가 감독이었다면 8번 타자 키를 지시한 김우뜸 선수군요. 김우뜸 선수 번트 하셔야 돼요. 아까 삼진 당했죠. 첫 타석에 하이볼에 엄청나게 큰 하이볼에 엄청나게 높은 하이볼에 어림없는 싱으로 삼진 나가셨어요. 초구 스트라이크 1루 주자 2루까지 뛰었고 잘했습니다 아주. 자 오늘 날씨가 뜨거워서 인조잔디 구장은 그 지열이 그렇죠. 상당히 뜨겁잖아요. 선수들 참 땀 날 거예요. 수비 오래 하면. 맞습니다. 쳤습니다. 2루수 정면. 2루 잡아서 1루로 송구. 맞습니다. 아우. 번트를 하셨어야죠. 미라클 감독님. 와 이게 지금 2회 말 지금 종료됐거든요. 7-7 동점 상황이 됐어요. 지금 잠시 카메라 포커스 좀 맞추고 오겠습니다. 좀 떠들어 주세요, 유 해설위원님. 목소리 좋은 상아가씨가 목소리 좋다고 하는 우리 유승 해설위원님 목소리 계속 떠들어. 확대를 해고 잘 맞아요. 야, 우리는 해설하는 게 없어. 네. 자 지금 아 커피까지 사다주셔가지고 우리 박성규님께서 네. 자 오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최 PD한테 제가 좀 지시를 다시 해야 되겠죠. 자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설명해드릴게요. 확대를 할 때 이를 먼저 잡아놓고 이를 포커스 상태에서 초 시작이 됐고요. 흡연이나 좀 하고 오실까요? 아, 갔다 오십시오. 뭐 중간에 둘이 번갈아 가면서 가야죠. 지금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 한 번에 가시죠. 네, 일단 이거 끝나고 가시죠. 8번 타자입니다. 아웃카운트 잡고 가셔야죠. 미라클. 아, 오늘 우리 저 김유찬 주심 목소리가 그냥 중계석에서 들으라는 듯이 지난주에 그 배 나왔다고 제가 한마디 중계하다가 한마디 했다가 올라와가서 중계석까지 오셔가지고. 어찌나 컴플레임을 강하게 거시든지. 저기 시흥 실보는 지금 대수비가 들어갔군요. 최양국 1루수 최양국 선수가 빠지고 박은국 선수가 2루수로 들어갔고 2루를 보던 맹국규 선수가 1루수로 간 것 같아요.
삼진인가요? 아, 쉽게 삼진으로 물러나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D 투수님. 자, 지금 9번 타자 이준희 선수죠? 예. 오늘 임준희 선수, 예, 유격수 실책으로 그렇죠. 첫 타석에서 출루를 했고요. 쳤습니다. 2루수 자, 와서 1루로 여유 있게. 좀 불안했습니다. 2루수 불안했습니다. 왜요? 정확히 포구가 안 됐어요. 아이, 잡아서 아웃만 시키면 되죠 뭐. 지금 분위기상, 네. 투수분들이 네. 본인 혼자 좀 하셔야 돼요. 아, 이기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이게 좀 필요한 게임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수비분들이 다 네. 지금 조금씩 긴장들을 하신 것 같아요. 자, 1번 타자 배수군. 자, 2번 다 실책으로 출루를 했고요. 쳤습니다. 아, 높이 뜬 공. 내야, 자, 1루수. 아, 놓치네요. 1루수. 아쉽습니다. 이렇게 큰 구장에서는 네. 어디 수비 하나 안 중요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잡아줘야 될 거 잡아주면 꽁으로 먹는 거거든요, 카운트를. 저런 거 못 잡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자, 볼인가요? 볼이죠? 네. 미라클 팀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수분이 네. 옆구리 오버 네. 한번 옆구리 한번 아, 네네네. 시흥 실버 입장에서 지금 점수를 못 내면은 아,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발 빨라요. 어떻게 했나요? 아웃이군요. 아웃입니다. 아, 아웃이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잘 보여. 자, 말씀드리는 순간 선두 타자 4구로 출루했고요. 이명 타석인 이명 선수 1루지야 뛰었고 1루 성공. 자, 도루 성공하는 9번 타자 정현창 선수. 좋습니다. 중견수 갑니다. 아, 커트 해내네요. 자, 3루주자 이미 돌아. 아, 이거 말 빨라요. 와, 주자 엄청 빠르네요, 이루주자. 아, 오늘 시흥 실버팀보다 미라클 D팀 팀원들이 네. 주루 플레이가 굉장히 활기가 넘칩니다. 네. 어, 임혁 선수. 와. 그리고 시흥 실버 중견수도 커트를 잘했어요. 타구가 상당히 빨랐는데
잘 잡아냈어요. 그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방송 중인데? 자, 번트! 예. 투수 잡아서 1루로! 아, 번트 안타 기록하는 2번 타자 김정길 선수. 여보세요? 제가 저 공수기 될 때 전화 드릴게요. 공수기 될 때. 자, 번트 안타로 출루를 했고 1, 2루 상황. 번트 안타는 아니죠? 번트 안타죠. 번트 되신 건가요? 네, 번트 돼서 투수가 잡아서 자 좌익수 잡았고요. 자 1루 주자. 아, 혹시 방송을 켜고 계시나요, 우리? 미라클즈 팀? 계속 번트를 외쳤거든요. 방송을 키고 있을 수도 있죠, 미라클 팀에서. 무조건 굴리셔야 돼요, 미라클 팀 팀원들. 네. 무조건 그라운드로 굴리셔야 됩니다. 네, 뛰우시면 안 되세요. 네. 에이. 아, 게스트가 또 찾아오셨네. 아, 이 친구도 쿠바트 팀. 제가 또 아는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아, 네. 어, 2루 주자 3루 공도 빠졌어요. 아, 3루 주자, 2루 주자 3루까지 홈. 자, 1루 주자는 2루까지만. 아, 아, 또 공이 빠지네. 어, 또 공 빠졌어요. 이건 뭔가요? 아, 이거 이정훈 선수 이런 플레이 안 돼. 공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아, 공까지 들어오나요? 뭡니까? 들어오나요?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야, 도루 플레이 하나로 지금 주자가, 1, 3루 주자가 다 들어왔어요. 아, 나 회사 팀하고 두 점 더 내고 했어. 있는 미라클. 아, 이 분위기가 급격하게 또 넘어가네요. 아, 아쉽습니다. 지금 집중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어, 시흥실보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이없는 송구실책 두 개가 그렇죠. 나오면서 두 주자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지금 9대 7로 다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안타를 맞아서 그렇죠. 아, 너무 아쉽네요. 텐데. 예. 이런 플레이로 주는 건 정말 옳지 않아요. 어차피 2루. 아, 좋습니다. 좌중간 갈랐어요. 아니, 예, 갈랐습니다. 지금 이런 플레이로 인해서 야수들이 네네.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지금. 아하. 서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좌익수랑 진견수. 아니, 뭐 미뤘다기보다는 물론 안타긴 하지만 네네. 타임 한번 외치셔야 돼요. 맞아요. 네, 타임 외치네요. 예. 네. 지금 실버 팀 야수들 다 집합시켜야 돼요, 지금. 내 야수들 다 집합시키고 네. 투수 진정시킬 게 아니라 네. 집합시켜서 뭐라고 하나요? 어,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요? 그렇죠. 아니면 좀 좋은 말로 타이르든지. 네. 이 중요한 결승전 경기에서 이런 어이없는 플레이들을 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더군다나 우리 이정훈 선수가 이정훈 지금 사실 한 점 3루 2루 주자가 3루 도루하면서 3루수 그러니까 포수 송구가 높이 그렇죠. 가면서 3루수가 놓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좌익수가 잡아서 유격수한테 송구를 했고 1루 주자 도루했던 2루 주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쳤습니다. 중견수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까지 일단은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저것까지 못 잡았다면 네. 거의 승부의 치과 기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결승전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양팀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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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이없는 플레이. 화가 납니다. 좋습니다. 오, 투수! 아, 야, 멋진 플레이가. 아, 투수. 아, 뭐죠? 무슨, 아, 지금 뭐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나왔어요. 1루수가. 3루전 뛸 생각이 뛰셔야죠. 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3루전 뛰셔야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3루전은 왜 안 뛰었죠? 자, 합의 판정을 하려고 타임을 외쳤네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타자 주자가 투수 땅볼로 갔는데 1루수가 태그 플레이를 했어요. 포스 플레이 상황인데 그냥 맞습니다. 잡고 베이스를 그냥 잡으면 되는데 태그를 하다가 맞습니다. 공을 놓쳤거든요. 저건 세이브예요. 근데 타자 주자는 뛰려는 아! 아웃 선정이네. 아, 아웃 판정이 나네요. 네. 아, 뛰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 어떤 것 때문에 아웃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또 터미널 리플레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저희 이미대로 이렇게 아웃 세이브를 말씀드리지만 너나 잘해! 준비 중이잖아. 알았어, 그럼.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 그 미라클에서는 또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어필 상황입니다. 네, 어필을 하고 있고 충분히 어필 상황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희 미라클 감독님. 이 결승전에서 항의를 하다가 그냥 들어가신 것 같아요. 좀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됩니다. 퇴장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퇴장 전까지? 퇴장 시킨다고 하기 전까지 그렇지. 어필을 하라는 그렇지, 얘기인가요? 그렇지. 여기 눈 밑에 떨릴 때까지. 안녕하세요. 네, 형님 정말. 여기 그 밑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노트북 바로 연결하고 있어서 여기 시흥 실버팀 송은수 선수로 투수가 제쳤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꽂은 거예요. 하나가 안 돼가지고. 아, 미라클 D팀이네요. 박정현 선수로 죄송합니다. 박정현 선수로 투수가 교체됐습니다. 지금은 안 돼. 누구요? 미라클 D팀 박정현 선수로 투수가 교체됐어요. 아, 박정현 선수.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미라클은 이제 그 점수를 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켜야겠죠. 걸어 잠그는 걸로 지금 가시려고 투수 교체하지 않으셨나? 네. 생각입니다. 3회 말이 종료가 됐고요. 점수는 10대 7이군요. 7대 10. 7대 10인 상황. 이정훈 선수 중요합니다 지금. 아, 이정훈 선수가 선두 타자로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지 출루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하셔야 돼요. 자, 첫 타석 2루타, 두 번째 타석 투수 직선 타가 투수 플라이로 올라갔고요. 초구 볼. 아, 미라클 팀이 교회 팀이라고. 아니 시흥 실버팀이 교회팀이라고. 아, 시흥 실버팀이? 네네. 아, 미라클, 오히려 미라클이 교회에 가까운 명칭인데?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본가요? 그건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라클이 교회팀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럼 교회팀인가 보네요, 미라클팀이. 아, 이게 참 해설위원이 까기 바빠서 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네. 선수를 다 펀치 자세? 네, 스트라이크. 아, 스트라이크 그냥 보냈네요. 아, 지금 투볼 원스타이기 때문에 네. 한번 보는 이정훈 선수 일단 선두 타자니까 출루하는데 일단 목적을 두고 큰 거 필요 없거든요. 카운트 가셔도 돼요. 네. 이정훈 선수는 아, 높은 볼 3볼 원스타이크 야구 잘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출루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정훈 선수는 야구 잘한다고 아까 그 유격수에서 그런 건방진 플레이만 안 하시면 됩니다. 어이없는 플레이만 안 하시면 되죠. 우리 유승민 해설이 제일 싫어하는 플레이죠. 아, 그런 플레이 맞습니다. 예. 아, 볼 빠진 거 맞습니다. 확인하고 2루까지 예. 달릴 기세요? 2루까지 달릴 기세요? 아니죠. 예. 예. 아무리 아니요 빨라도... 저런 플레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저런 플레이 그렇죠. 좋아요. 저러다가 아, 포수가 마음이 급해서 또 송구가 또 악송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사부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거 기대에 밑밥 깔고 이렇게 플레이하면 더 안 됩니다. 일단은 안 된다는 걸 자, 일단은 네. 그 4회 초 시흥 실버 선두 타자 이정훈 선수 일단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점수를 분명히 내야 되겠죠. 시흥 실버 입장에서는 이정훈 선수는 주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네, 좋겠어요. 3번 타자 송은수 네. 선수 첫 타석 유격수 땅볼, 두 번째 타석 우익수 실책으로 출루를 했고요. 자, 오늘 세 번째 타석 초구는 볼 2구 2구 스트라이크 드라이. 이정훈 선수는 뛸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뛸려나? 들리니까요 여기서 네. 물어보세요. 아, 지금... 뛸 건지 말 건지
그렇게까지 관여하는 아 뛰었습니다 아니라서 일로 송 이로 송구 아 좋습니다 아, 스탠딩으로 들어가네요 4부는 아, 타이밍을 봤던 거군요 이정우 네, 선수 타이밍 역시 야구 좋아 네. 야구 잘해요 자 쭈쭈봉 딸기만님 유승민 해설 잡이 없네요 후덜덜 다음 게임 지금 들어가야 될 팀원이기 때문에 아 네네 누디 팀이거든요 이분이 아 누디 팀원들은 방송 끄고 경기에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민 선수, 아, 유승민 해설위원 제가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항상 부르거든요. 사회인 야구의 이순철. 아. 순베이. 쳤습니다. 우익, 좌익수 자리 잡았고요.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굴리셔야 돼요. 굴리셔야 돼요. 점수를 지금 이제, 한 점이라도 아, 쫓아가야 될 텐데요. 팀 굴리셔야 됩니다. 띄우시면 안 돼요. 굴리셔야 돼요. 내야로 굴리셔야죠. 자, 4번 타자 캐처 원시현 선수. 쳤습니다. 아, 좋습니다.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아, 중견수! 아, 중견수 놓쳤어요. 아쉬운 수비. 놓쳤어요. 중견수 자, 타자 주자는 1루에서 멈추는군요. 예. 지금 이정훈 선수가 못 들어올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잡았으면 못 들어왔죠. 3루까지 밖에 못 가죠. 예. 1점이 아쉽습니다. 예, 한 점 이렇게 만회를 하고 있는 시흥실버. 두 점 차까지 쫓아가네요. 자, 이제 주르륵 풀 수밖에 자, 없어요. 5번 타자 윤상진 선수. 윤상진 선수 오늘 첫 타석 안타, 두 번째 타석 땅골로 물러났고요. 오늘 세 번째 타자. 아, 오늘 타격 좋네요. 자, 1루자 뛰었고요. 1루로 송구. 낮게 깔리면서 아, 놓쳤어요. 아. 야, 커버를 아. 커버를 아무도 안 들어왔네요. 유격수, 중견수, 우익수 아무도 커버를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 도루 성공한 원시현 송은수 선수 3루까지. 자, 1사 주자 3루. 노볼 원스트라이크. 5번 타자, 4번 타자 원시현 선수. 이거는 제 걱정하고 아, 5번 타자 윤상진 선수. 네. 분위기 넘어가고 이런 게 없네요. 계속 네, 지금 그냥 저 치고 받고 하고 있네요. 네, 티키타카 같아요. 예, 예. 예. 서로 실책하고 예. 서로 안타 치고. 예, 그러면서 지금 점수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예. 있고요. 2구 어스윙. 아, 어이없는 스윙이 하나 나왔네요. 지금 미라클 기팀 투수 던지는 걸 보니까 네. 안쪽으로만 던지면 될 것 같아요. 하이 타선. 그러니까 지금 상위 타선은 어느 정도 다 치시니까 네네. 하이 타선을 무조건 안쪽으로 투구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투구에 임하시면 네. 어느 정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번트! 아. 예. 아, 저런 플레이 안 돼. 지금 왜냐면 아, 뭐 하는 거죠?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지금 왜냐면은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번트는 스윙으로 간주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포구가 안 됐어요. 예, 포구가 안 되면서 지금 규정을 정확히 숙지를 못한 그 미라클 김정길 포수가 좀 본헤드 플레이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런 게 다 예. 점수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나다웃 상황에서 양팀 팀원들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결승전 하시는데 결승전 임하는 좀 자세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자, 6번 타자 맹국규 선수 실책으로 1회 출루했고 2회 안타로 출루했던 맹국규 선수. 주자 없으니까 안타 맞아도 돼요. 지수분은 편하게 그냥 한 점차까지 예, 예. 또 쫓아왔고요. 제구 잘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수분은 네.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볼 빨라진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야, 126km까지 지금 네네. 나오고 있어요. 볼이 이제 몸이 좀 풀리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 6번 타선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저 선수에 대한 타자 선수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은 아, 높은 볼에 하이브리드 스윙 치기 쉽지 않아요. 120km가 넘으면 일단 4부에서는 많이 그렇죠. 못 보는 볼이기 120, 때문에 120 넘는 볼은 4부에서는 통하죠. 그렇죠. 예. 근데 왜 4부 와서 던지죠? 저 선수는 126 던지면서 그러게요. 최하 3부 네. 저것도 조금 매너 문제시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저... 아, 세. 아, 스트라이크 3진 나가는 좋은 볼이야. 맹국규 선수. 네. 와, 투수 후덜덜하네요. 정황이 예. 지금 120km는 넘는데 한 5km 정도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정황 구장 정광판 네네. 구속이 네네.
지금 아까 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저런 선수가 4부에서 뛰느냐? 네. 사실은 소망구장에서도 네네. 그 구엠알 투아웃 하고 그 콘스탄틴 팀하고 남성우 선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남성우 선수도 4부에서 뛸 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선수는 비출이고 나풀로 이루어진 또 4부 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소망에. 그래서 그렇지.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시흥 실버와 그 미라클도 4부 딜 수준은 좀 넘는 선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안 돼. 내일 시트 게임 있어. 지금 뭐 시흥 실버에도 뭐 이정훈 선수 이정훈 저 이정훈 저것도 사람 아니에요? 중계하고 있는데 자꾸 충전을 해달래요. 배터리로. 아니죠. 뭐 모 지역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런 네.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시흥 실버 팀도 네. 이정훈 선수로 투수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아. 지금부터 좀 실점을 하면 네. 지금 두 점을 시흥 실버가 지금 두 점 만회해서 한 점 차거든요. 네, 지금 9대 10 실점하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커요. 지금 피처분이 그렇죠. 볼이 빠르기 때문에 네. 연타석 안타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에이 사랑의 밧데라. 네, 뭐 도착하셨나요 이분은? 뭐 투게더 사오신다고 그러더니 소식도 없고. 오늘 저기 3부 결승전 중계는 예. 표적 해설로 아, 그렇죠. 네. 네, 루디를 그냥 아주 그냥 예. 네. 엄청나게 편파 중계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바 그 쿠바트 편파 중계.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 자꾸 포커스 안 맞는다는데 왜 자꾸 확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 감독님. 또 쳤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파울라. 야 잡기 좀 어려웠어요. 예 네, 어려운 볼이었습니다. 예, 예.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모두 까진 않아요. 이렇게 이런 볼들은 잡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니 혼자 모두 까시죠? 저는 안 깝니다 선수들을. 자 타석에 쳤습니다. 이양규 선수 깨끗한 안타. 깨끗한 안타 뽑아내네요. 이양규. 자, 아 정말 그 미라클 G팀 보니까 자 아. 대타예요. 박정현 선수. 박정현 선수 혹시 뭐 첫 타석입니다. 정보 있나요? 정말 첫 있나요? 타석입니다. 투수잖아요. 아 그러네요. 쳤습니다. 중견수 여유 있게. 굴리셔야 아유, 됩니다. 놓쳤어요. 볼 굴리셔야 됩니다. 띄우시면 안 돼요. 볼을 주님의 이름으로 볼을 그라운드 안으로 굴리십시오. 자 아무 소리나 다 하는군요. 승부대설이요. 자 타석에 9번 타자 장현찬 선수. 원투 스트라이. 아 좋습니다. 이런 액션 좋아요. 아우 3루수 반루수 엄청나게 네, 빠르네요. 반루수 좋고요. 네. 예.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3루수가 쳤습니다. 그물에 걸렸죠. 자 현재 4회 말 9대 10으로 미라클이 지금 한 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 제한 있죠? 시간 제한 있습니다. 2시간 반인가요? 네. 자, 볼 1루 견제. 어우. 아쉽습니다. 좋은 지금 송구가 나왔어요, 포수. 맞습니다. 예. 런시안 포수. 저 포수는 1루만 견제해야겠네요. 2루, 3루로는 조금 견제면 안 되시고. 장현창 선수 친볼 높이 뜬 타구 1루수, 1루수. 아, 잡아내네요. 아, 와. 많이 불안합니다. 와. 수비가 많이. 어쨌든 아웃 시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저기서 지금 놓치고 그냥 2루 그렇죠 던지어서 맞습니다. 근데 타자가 앞에까지 뛰어가지고 조금 그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앞서 굴르니까 네. 글러브 맞아서 네. 근데 어차피 장현찬 선수 1루수 플라이로 아웃됐고요. 투아웃.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이명 오늘 아 깨끗한 안타. 야,
투수 땅볼과 안타를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안타를 치고 나가시네요. 좌 엑소 앞에 깔게. 이정훈 선수의 수비치가 저기였죠. 베이스 근처였죠. 뭐 도루 대비해가지고 좀 붙어 있었나요? 근데 절치였으면 잡았는데. 이게 참 우리 유승민 해설위원은 아는 사람만 나오면 그냥 까대는군요. 그냥. 아닙니다. 이거는 아 자기 생각을 먼저 딱 대입하면 안 돼요. 수비할 때는 기본 포메이션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정훈 선수가 유승민 해설위원보다 더 잘하지 않나요? 아 엄청 잘하죠. 저보다 훨씬 잘하죠.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난 까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면 까겠다. 저보다 더 잘하면 더 까고. 아 그렇군요. 네, 저보다 못하면 좀 덜 까고. 아, 이런 거죠. 예. 그렇군요. 쳤습니다. 3루수. 아, 아 공을 자세가 높았어요. 아 공을 볼이 무서웠어요. 아 펜스까지 올라가네요. 자 1루 주자까지 3루 돌았어요. 홈까지 두 점 들어오는 미라클. 아, 와 이렇게 또 석점차까지 벌리는 미라클이네요. 아 신시부 아, 입장에서 아쉬운 수비가 나왔어요. 볼이 무서웠어요. 예. 볼이 무서웠어요. 폼이 아 너무 아, 안타까운 무서웠어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피하면서 글러브를 갖다 대면 당연히 빠지죠. 아쉽네요. 자 이렇게 또 3점차까지 벌어졌어요. 우리 아침 야구 주전 유격수 서정우 님께서는 쳤습니다. 자 유격수 아 놓쳤어요.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이 아 좌익수 잠깐 또 더듬는 사이에 2루까지 아 이 연속된 좀 실책성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아 아직 그래도 아쉽습니다. 무너질 점수는 아니에요. 또 한 점 들어오는 미라클 시흥 실버팀 마음을 다시 곧잡고 네 아웃카운트 네, 이번 이닝 마무리하면 네. 충분히 기회가 옵니다. 아 좀 아,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아쉽습니다. 자 소망구장은 현재 1914와 9회만 어 아, 좋습니다. 중전 자 갈르나요? 아 중견수 잡았네요. 자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인 타자 주자 1루에서 멈춥니다. 또 한 점 추가하는 저희 미라클 팀 아 공 빠졌어요. 또 공 빠졌어요. 저희 미라클 팀 성령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다 타자들이 연속 안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성령님 네. 오셨네요. 성령님 투아웃 이후에 지금 3루수부터 시작해서 유격수의 아쉬운 수비가 두 번 나오면서 모두 안타를 기록했고 3루수가 이닝 마무리 못한 거를 빌미로 인해서 연속 안타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아, 자 순식간에 또 4점을 내고 있는 미라클. 아, 네. 점수차는 5점 차까지 벌어져 있는 5개는 아직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예.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다. 예. 여기서 이닝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해야겠죠. 지금 더 벌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4회고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을 막 넘어서긴 했지만 뭐 시간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7이닝까지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3시 30분, 40분에 라인업을 했나요? 예, 45분에 라인업을 한 것 같아요. 시간은 아직 넉넉하네요. 라인업은 45분에 했고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최경 아 버크 선언이 아, 나오네요. 아닙니다. 아 뭐, 사군 몸에 맞았어요. 아, 몸에 맞았나요? 맞았습니다. 네네. 지금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지네요. 이상해집니다 지금 분위기. 자 6번 타자 유재현 선수 자 릴렉스 하셔야 돼요. 우리 투수분도 유재현 선수 오늘 네 번째 타석 안타 하나 있고요.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는 유재현 초구 볼. 자 주자 1, 2루 2사 아 투아웃 이후에 우리 시흥 실버팀이 실책 스플레이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점수를 또 대량 실점을 했거든요. 네. 자 파울 아쉬워요. 뭐 저희 뭐 어느 한 팀을 뭐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 그러니까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지금 마무리가 안 되면서 네, 2루 주자 뛰었어요. 너무 지금 흥분해 있어요 투수분. 이게 끝나야 되는데 1루 주자는 또 뛰겠죠? 안 뛰네요. 저런 경우 자기가 주력에 자신 없으면 네. 투아웃이니까 그렇죠. 예. 충분히 뭐 자 오늘 안타 기록하고 있는 유재현 선수 아 스라이 지금 풀카운트입니다. 풀카운트까지 됐고요. 풀카운트가 중요합니다.
뭐 일단 1루 주자는 스타트를 걸겠죠. 투아웃 상황이니까 스타트 안 거네요. 아 투수인가요 참? 아 그렇죠. 뭐 투수니까 천경호 선수. 아직 하이타선이기 때문에. 아, 자기가 실수했다고. 예. 왜 스타트를 한 거냐. 더그아웃에서 바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투아웃 풀카운트인데 왜 스타트를 한 거냐. 꼭 파울이 이게 머피의 법칙은 왜 스타트 한 거냐. 내가 실수했다. 스타트 걸어가지고 가면은 파울. 파울. 힘들죠. 투수인데. 투수인데. 본인은 투수인데. 네, 힘들죠. 투수인데. 네. 아. 자 경기 시작된 지 벌써 1시간 15분이 넘어서고 있고요.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기나긴 공격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4회 말 종료됐고요. 시흥실버 대 미라클 현대 9대 14 5점 미라클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흥실버 입장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 너무 맞습니다. 많았고 예, 미라클 입장에서 진짜 미라클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상대 수비수들이 지적같은 수비들을 시전하면서 역시 네. 주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예. 예, 우리 주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미라클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상황이 네, 벌어졌고요. 운도 뭐 실력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 운이죠 뭐. 사부에서 네, 시흥실버는 아쉬운 수비들이 좀 나오면서 네, 맞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잠시 후에 이루어질 3부 결승전 루디 프로젝트 대 쿠바체의 경기도 네.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잘 재밌게 경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아 좀 이런 실책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리고 네. 뭐 참고로 다시 한번 그 3부 결승전을 예고를 해드리자면 네. 쿠바체에서는 막 아이스크림이고 음료수고 막 중계소 이렇게 사갖고 오셨거든요. 네. 루디는 지켜보고 있기만 하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 아무도 안 올라오네요. 네. 아는 분들 네. 우리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 팀에. 요 근처에 편의점 많거든요. 편의점도 네. 많고 예, 뭐 김밥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 네. 차 타고 5분만 나가면 뭐 아이스크림 집도 있고. 네. 동네 제가 잘 알거든요. 동네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네. 저희는 쿠바트 오히려 모르는 선수라는 걸 알고 아는 친구들이 이게 사갖고 아 저기 멀리 쭈쭈봉 딸기마님이 걸어 오시네요 저기에서. 아이고. 손을 흔들면서 가볍게 네. 해서 양손은 가볍게 오시네요. 네 양손에 아무것도 없네요. 아 잘못됐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텐션 올리십시오. 텐션 네. 올리십시오. 맹국규 아니 박은국 선수군요. 박은국 선수 네. 오익수 박은국 대타? 선수 네. 네. 대타 박은국 좋습니다. 최양국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왔던 박은국 선수. 자 오늘 박은국 선수 첫 타석인가요? 두 번째 타석 아닌가요? 기록에는 지금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첫 타석이네요 박은국 선수. 스윙.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 제가 감독이라면 만약에 네. 만약에 네. 저 선수가 타격이 진짜 안 좋다면 네. 그냥 지켜만 봐라 스탠딩 삼진 다 하고 와라 지시를 할 것 같아요. 일단 볼넷을 노리고. 왜 그렇죠? 타격이 안 좋으니까 일단 피처볼이 좋으니까. 스트라이크. 아 좋네요. 제구도 몸 풀렸네. 일단은 예 아니면 번트 조금 버치는 거죠. 조금 출루를 위한. 하 배터리가 부족해서 무선 공유가 꺼졌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많이 잡아먹는구나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제 핸드폰이 꺼지면 와이파이도 꺼지고 와이파이가 꺼지면 라이브도 꺼지는데 큰일이네요. 하하하 어쩌죠? 뭐 주변에 있는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핸드폰 배터리를 가지고 와야 정상이거든요. 아 정말 오셨네. 자 지금 일단은 9대 14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미라클이 점수를 더 시흥실버가 한 점이라도 만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점수를 내지 못한다면 어려워지죠. 자 이제 5회 초기 때문에 아 쳤습니다만 파울. 투수분 볼이 좋아요. 빠르고. 아 예. 네. 아우 바뀐 투수 우리 그 천경우 선수. 네네. 상당히 볼도 빠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점수를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흥실버 입장에서는 저기 정말 시흥실버 지금 7번부터 시작됐는데 7, 8, 9 다 저는 뻗듯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니 왜냐면 7번, 7, 8번이 뭐 7, 8, 9번이 안타도 있어요. 특히 7번 타자 이한규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투수가 쓸려졌거든요. 아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셋 중에 한 명만 살아도 1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이정훈 선수과 좀 연결하면 이정훈 아 선수 지금 선수 지금 시흥실버 7, 8, 9번에서 안타가 오늘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네요. 초구에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청경호 선수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번트를 시도를 해서 아 스트라이아웃 당하는 지금도 속도가 한 124 정도 전광판에 치고 있거든요. 박원국 네. 선수 삼진으로 물러나네요. 아쉽습니다. 아 역시 세상은 넓고 네. 야구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많죠. 이 120 피출이 120 던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오 120 계속 120을 웃도는 그 구속을 천경호 선수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도 교회를 다시 출석해서 네.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팀으로 좀 비추를 저렇게 120 넘는 비추를 좀 스카우트하는 방향으로 아 지금 천경호 선수? 네. 아 저런 선수 있으면 든든하죠. 저희가 또 개신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프로테스탄트 네네네. 전문용어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이 아니고 프로테스탄트. 아, 개신교인이죠. 개신교. 네. 예. 김밥 하시죠? 아, 지금 방송 일단 하고 공수교대 때 먹도록. 자, 9번 타자 임준혁, 임준희 선수 오늘 안타는 없고요. 세 번째 타서.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아웃에서 청경호 선수 제 3구 빠른 볼. 보여줬습니다. 다120 이상씩 지금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투 볼 원 스트라이크. 4구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 공수 교대하는 미라클 팀 분위기 샀어요. 아, 지금 글러브 멀리 오시면 안 들어와요. 시흥 실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고요. 휴대폰을 볼 때는 저도 아쉽네요. 혹시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핸드폰 배터리 C핀입니다. 여기 전기 꽂을 때 있으니까 배터리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꺼지면 라이브가 꺼집니다. 왜냐면 지금 제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하고 있어서 무선 공유로 또 형꺼 무선 공유 되나 한번 봐봐. 맞대. 될 거야 아마 삼성이라서. 이거 올려놓으면 되고 올려놓으면 됩니다. 유정님 어디야? 시흥실버입니다. 아, 또 이렇게 목숨 연명하네요. 누가요? 핸드폰이요? 화이팅! 잘해! 쩝쩝 소리 상당히 거슬린답니다. 아 미안합니다. 유승민, 김성호 아, 두 애들의 쩝쩝 소리 내지 마십시오. 아 미안합니다. 프로다운 모습. 타짜 없는 그 저기 있어요. 그 저 시흥 괴물이라고. 아. 저쪽 가서 드세요. 쩝쩝 드실 거면. 아 죄송합니다. 투수 교체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교체됐네요. 몇 번이죠? 등번호가 12번. 송은수 선수로 교체가 됐네요. 아 여기 상승. 그러네요. 자 양팀 모두 일단은 선발 투수를 대신해서 투수가 바뀐 상황이고요. 자 미라클이 여기서 만약에 점수를 더 낸다면 경기는 거의 뭐 넘어간다고 봐야겠죠. 네. 자 5회 말 미라클 공격. 네. 자 초구 첫 타자 승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자 이청원 투수 초구 쳤습니다. 우중간 주익 중견수가 잡아내네요.
자, 깔끔하게 수비 마무리 한다면은 시흥 실버 입장에서도 기회는 있을 거고요. 네, 왜냐면 두 이닝에 또 공격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1번 타자한테 굉장히 아쉽네요. 지금 다섯 개 차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네. 투수가 좋다고 해도. 네. 야구란 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그렇죠. 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힌 투수 대상으로 원래 뭐 프로야구 격언 중에 박힌 투수 투구를 노려라 이런 말이 있지만 사회인 야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 예. 볼. 지금 제구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이충원 선수가 아직은 제구 안 잡혀서 놓고 있어요. 볼이 네. 높아요 지금. 네. 아, 크게 허치는 지금 벌써 우승 꿈꾸나요, 미라클 D 팀원들. 박정현 선수 오늘 그 대타로 한타석 전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를 보여주긴 했는데 우리 미라클 팀원들 우승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윙은 조금 어이없는 스윙이었어요. 아, 좋습니다. 유격수 이정훈 잡아서 일루로 길게 송구. 아우 아우, 좋은 플레이 보여주는 이정훈 선수. 저도 잡아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네. 저런 것도 놓쳤으면 저런 거 놓쳤으면 우리 유승민 후속 모두가기 해설위원회 정말 엄청난 아, 용납할 수 없음 털림을 당했겠죠? 이정훈이잖아. 맞습니다, 이정훈. 자, 9번 타자 장현창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지금 안타 없고요. 이 전타자도 몸이 나가면서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우승이란 단어가 지금 자리 잡았어요. 미라클 입장 조심해야 돼요. 미라클 입장에. 아니 아까 또 성년 받았다고 막 신나게 막 응원을 하시더니 왜 또 아, 또 타격하는 거 보니까 틀려지네요. 자, 3부 결승전을 한 누리 프로젝트와 쿠바트는 지금 현재 각각 1, 3루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누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뭐 총동원을 했겠죠, 선수들을. 그러겠죠. 그래서 자, 말씀드린 순간 루디 중출 유형동 선수가 또, 선수가 또 중계석을 또 방문해 주셨어요. 김밥 하나 드시죠. 야, 빈손으로 다 올라오네요, 루디는. 야, 루디 이렇습니다. 대놓고 루디 까야 돼요, 이제. 네. 무조건 쿠바트 응원입니다. 편파 중계예요. 네. 네, 3부 결승전은 쿠바트, 편파 중계예요. 박피처 님. 네, 방송 키고. 예, 네, 박성규 선수. 방송, 저희가 방송 루디 키워드세요. 선수들 다 알거든요. 예, 네. 네, 약점들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장현창 선수 현재 투볼 런스트라이크. 아, 제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충원 선수 아쉽네요. 뭔가 승부의 수도 기울었으니 저희는 흡연하러 가실까요? 아, 아닙니다. 저는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내가 중계하고 있을까? 아니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아, 네. 어차피 말씀하시면 다 들려요. 이쪽에서 중계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아니 아니요, 해설위원님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게 맞아요. 오늘 갔다 올게. 안돼. 자, 장현창 선수. 아, 제구가. 아, 이충원 선수 지금. 야, 시흥 실버 입장에서는 지금 점수 차가 5점 차인데 박힌 투수가 아, 이정훈 선수를 그냥 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정훈 선수 모르겠어요. 다른 뭐 투수를 할 만한 선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원창 선수. 아, 이충원 선수. 일로 견제해보는 이충원. 자, 자, 장현찬 선수 볼넷으로 출루했고 1번 타자 임혁. 오늘 안타 2개, 3개 기록하고 있는 임혁 선수. 4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는 임혁 선수. 야, 임혁 선수 오늘 4타수 3안타 정말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도루도 두 개나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다섯 번째 타석. 임혁 선수는 지금 1, 2, 3, 4 매 회마다 지금 타격을 했고요. 안타를 세 개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타석 임혁 선수. 자, 이충원 투수는 시흥 실버 이충원 투수는 지금 일단은 제구를 잡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자, 주자 뛰었고 공 빠졌습니다. 자, 장현창 2루 돌아서 3루까지 가나요? 자, 2루에서 멈추는 장현창. 자, 이충원 투수가 아, 제구가 계속 안 되면서 시흥 실버 입장에서는 점점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원볼, 아, 투볼. 이제 5회 말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쳤습니다. 우중간. 아, 가르네요. 까마득하게 가네요. 자, 펜스까지 맞은 공. 중견수 이재공 잡았고. 자, 타자 주자 3루까지. 3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가네요. 자, 한 점 더 추가하는 미라클. 자, 승부에 추가
기우네요. 아, 야, 임혁 선수 오늘 4안타를 치네요. 3루타까지 기록을 해서 오늘 지금 안타, 아, 3루타, 아, 중, 나머지는 다 1루타였는데 지금 3루타를 기록을 했고요. 한 점 더 만회하는, 아, 추가하는 미라클. 점수차는 이제 6점 차. 자, 타석에 김정길 선수, 초고 파울. 김정길 선수도 오늘 2루타 하나 기록, 아, 2루타와 투수안타 2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다섯 번째 타석.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는 김정길 선수. 자, 주자 3루 상황에, 자, 볼,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볼. 자, 제구를 일단 잡아야 돼요. 이충원 선수 제구를 잡아야지 다음 플레이가 뭐 시흥 실버 입장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아우, 파울. 자, 투 스트라이크 투 볼. 자, 일단은 투아웃이기 때문에 타자와 승부를 해서 일단은 수비를 마무리 빨리 해, 빨리 마무리를 짓고 6회부터 다시 그 공격을 차근차근 이어간다면 시흥시와 허스윙 삼진당하는 김정길 선수. 자, 시흥 실버 입장에서는 이제 6회 초 공격부터 기회를 잡아야겠죠. 아직 두 번의 공격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4회까지 종료가 된, 아, 5회까지 종료가 된 상황이고 점수는 9대15, 6점 차. 점수를 쫓아가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잠시 후에 중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수비가 하나 나왔고요. 원아웃 상황. 그리고 우리팀에서 이정훈 선수 그 뜨뜻한 홍삼 드링크 음료를 4개 주셨습니다. 아, 예. 별로 반갑지 않네요. 담배 피로 내려갔는데 네. 직접 가져가라고 4개를 손에 주시네요. 높이 뜬 공 1루수 2루수 1루수 1루수 이정훈 선수 1루수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 자, 지은 실버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 기회가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순식간에 또 투아웃이 됐어요. 저희가 승부의 치는 기울었습니다. 네, 6점 차긴 한데 크게 보입니다 지금. 다 무기력합니다 타자들이 지금. 그런가요? 네. 투수 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좀 집중하고 출루만 신경 쓰면서 네 마치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타석에 송은수 선수죠? 네, 네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오! 투수 맞았는데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송구. 아, 아이고 놓치네요. 아, 여기서 또 아쉬운 수비가 하나 나오네요. 야, 글러브에 들어갔다가 튕겼어요.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됐는데 마지막이 완성이. 예, 아, 좀 아쉬운 수비가 나왔네요. 조금 아쉬웠네요. 예. 아, 외야 글러브를 들고 계시는군요. 일루미트가 아니고. 이거 시흥 실버 팀은 네. 지금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파고 들어야 돼요. 불리셔가지고 네. 파고 들어야 됩니다. 자, 원시현 선수 오늘 4번 타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1루수. 와요. 자, 투아웃 이후에 4번 타자가 중요합니다. 예, 투아웃 이후에 아쉬운 수비가 하나 나왔고 깔끔한 우익수 앞에 안타까지 치면서 투아웃 이후에 1, 2루까지 만들어내는 시흥 실버. 최소 2안타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송은수 선수가 아까 다리가 굉장히 느렸어요. 아, 그렇군요. 장타 안 나오면 홈 들어오기 힘들어요 지금 송은수 선수. 네. 자, 5번 타자 윤상진 선수 오늘 아까 안타 하나와 큰 실수를 한번 하셨죠 윤상진 네, 선수가. 네. 예, 이거 해주셔야 돼요. 만회하셔야죠. 네, 만회하셔야 됩니다. 네. 자, 초구 하이볼. 아, 공 빠졌어요. 예, 주자들 한 루씩 진루하면서 2, 3루 상황까지 만드네요. 자, 야, 안타 하나면은 투아웃이니까 안타 하나면은 두 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막상 차려졌어요. 네.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네네. 이걸 설마 떠먹여달라고 하진 않겠죠 우리 윤상진 선수는. 직접 떠먹어야죠. 자, 좋은 타구가 나와서 또 두 점을 만회를 했으면 좋겠네요. 수비로만 가면 됩니다. 수비 없는 곳으로만 가면 돼요. 수비 없는 곳으로 치란 얘기죠. 그렇죠. 우익수 굉장히 지금 전진 수비하고 있고요. 좌익수는 중견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중견수는 우익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나름 지금 시프트가 외야는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외야수들이 다 지금 전진 수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리그에서 이 투수가 올라가면 네. 많이 안 뻗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전진 수비를 하는 네네네. 것 같아요. 볼이 빠른 볼! 하이볼의 어싱! 아, 다시 마음을 잡고 아쉽네요. 다시 하시면 되세요. 괜찮습니다. 네. 좀 아쉬운 스윙이 나왔고 현재 볼카운트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아웃 주자 2, 3루 6회 초 시흥 실버의 공격 5번 타자 윤상진 선수 빠른 볼에 헛스윙하면서 삼진으로 물러나네요.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6회 초가 마무리됐고요. 한 점도 만회를 못했어요. 네. 시흥 실버는 마지막 공격기 한 번 남아있긴 하지만 미러클이 지금 그러니까 그 후궁팀이 지금 앞서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비를 깔끔하게 마치고 공격을 짧게 마치고 수비도 짧게 해준다면은 빨리 끝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게 좋아요. 지금 실버 팀이 이제 하위타선 시작이시라 네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3부 결승은 이제 저희가 밑으로 계속 이게 그 망 때문에 그 포커스가 잘 안 맞아서 이동을 할 건데 라이브를 잠시 끊고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쿠바토 형님들은 방송길 준비하시고요. 진성아. 네.
아니면 지금 네. 마무리 하셔도 되세요. 미라클 뒤에 네. 결승전 우승으로 네. 끝났다고 지금 클로징 멘트 하시고 네. 가서 좀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쿠바트 팀은 다 지금 이제 몸을 막 풀기 시작했네요. 아까 게임을 진행을 한번 했는데 준결승전을 아, 저 나풀 이제야 실실 쪼개면서 기어나오네요. 오늘 선발 투수로 예상되는 정민호 포수도 나왔네요. 정민호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야, 여기 지금 루디는 선출하고 나풀이 아직도 안 왔어요. 이제 나풀 이제 도착했고 선출은 조금 이따가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 30분 남았거든요. 결승전까지. 팀 좋은 아주 괜찮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쿠바트 팀에게는. 근데 저희가 쿠바트 팀의 편파 중계를 하는데 일루 더그아웃은 루디 쪽에서 중계를 하겠는데 중계석을 옮기면 안 될까요 저희? 삼루 쪽으로요?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타자들이 많아서 일루 측에서 중계를 해드리는 게 맞긴 한데 자 미라클 또 여기서 또 점수가 만약에 점수를 더 낸다면 날 것 같아요. 더 재밌는 뭐 거의 뭐 포기 수준까지 갈 것 같은데요. 자 유격수 3번 타자 박성혁 선수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안타 두 개 있고요. 4타수 2안타. 일단은 지금 투수인 이충원 선수가 계속 제구가 계속 안 잡혔거든요. 네네. 좀 집어 넣어서 수비를 빨리 끝내고 공격 아 하이볼에서 스윙 힘들어갔어요. 네 힘들어갔네요. 힘껏 주려고 좀. 네. 어이없는 볼에 배트가 나갔어요. 그렇죠. 어이없는 볼에 어이없는 신. 네. 아주 좋아요. 자, 제 2구. 낮은 볼. 야, 제구가 이충원 선수가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있는데, 투수들이 시흥 실버 쪽에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쳤습니다. 자, 유격수 이정훈 잡아서 1루로 돌면서 송구. 아우, 아우, 멋진 플레이. 자 이렇게 해서 수비를 빨리 끝내면 마지막 공격에서 또 기회를 뭐 사회인 야구에서 뭐 6점 정도 뭐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견적 안 나옵니다. 항상 이라클 투수가 너무 좋아요. 견적 안 나와요. 아 신라란 역시 신라란 비판. 예 견적 안 나와요. 아. 자 4번 타자 강종섭 선수 오늘 안타 와 2루타 3개 안타 하나, 4타수 4안타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강종섭 초구 볼. 여기에서 만약에 미라클이 점수를 더 낸다 그러면 맞네. 거의 시흥 실버 입장에서는 거의 포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뭐 지금도 포기한 것 같아요. 2구 쳤습니다. 유격수 아 좌익수 앞에 안타. 우리 너무 야 잘... 오늘 5안타 치고 있네요. 윤수파 선수 5안타 와 대단하네요. 강종섭 선수 결승전에서 5타수 5안타 역시 4번 타자 역할은 네. 확실하게 해주셨네요. 와 대단합니다. 다석에는 MVP를 주셔야 돼요. 청경호 선수 청경호 선수 오늘 우익수 앞에 안타 4구 2개 우익수 플라이아웃 저는 기록하고 있는 강종섭 선수에게 네. 내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네. 감사운동을 얼마나 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이없는 질문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지금 어딜 가든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행동을 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어디 교회 팀인지 참 궁금하네요. 자 2구 헛스윙. 이충원 선수 지금 이제 볼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구가 약간 좀 잡힌 것 같아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주자 1루 원아웃, 인터벌 길고 높은 볼. 아니에요. 제거 신경 써야 돼요. 자, 6회 말 여기에서 지금 상황에서 미라클이 진짜 한 점이라도 더 나면 게임 그냥 끝났다고 봐야겠죠. 아니 굳이 안 내셔도 돼요 지금. 네. 굳이 안 내셔도 되세요. 점수 안 내도 이겼다. 네네. 미라클이 우승했다. 네. 아 그렇군요. 클로즈멘트 하시고 이제 장비 정리하셔도 된다니까. 장비 정리하고. 아 스트라이크 꼬장 넣네요. 자, 투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끌고 가는 투수 이충원. 자 여기서 점수를 주지 않고 수비를 시흥 실버가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 쳤습니다. 2루간에 아, 가르는 안타, 깔끔한 안타. 예. 와, 정경호 선수 안타 또 기록하면서 주자는 1, 2루. 자, 원아웃까지 잡아 놓은 상황에서 이충원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뭐 물론 경기는 많이 경기의 승부추는 많이 기울었지만 네. 점수를 주지 않고 일단 마무리를 하고 7회 초 공격을 예.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타석에는 유재현 선수. 자, 2루주자 뛰었는데 파울. 오늘 유재현 선수 안타 2개 기록하고 있고요. 아쉬웠던 부분이 오늘 실버팀은 좀 여유를 가졌으면 했으면 좀 급한, 예, 급한 플레이를 하면서 1번부터 1번부터 9번까지 여유가 좀 없으셨어요. 네. 자, 유재현 헛스윙. 자,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자 주자 1, 2루 원아웃. 타석에는 타자 유재현. 볼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이충원 투수 변화구 쳤습니다. 중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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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키를 넘어가 나왔다. 펜스까지 네. 날아가네요. 자 그 사이 타자 자 주자들은 네. 2루 주자는 홈인 3,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중요한 건 또 원아웃이라는 거죠 지금. 2, 3, 네 원아웃이네. 네. 야 이렇게 되면 확정이죠. 뭐. 시흥 실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요, 시흥 실버. 네. 미라클은 뭐 거의 뭐 축제 분위기네요.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저 혹시 미라클 팀원 여기 미라클 팀 이한규 선수. 여기 방송 보고 계신 분 계시면은 네. 어디 측 소속인지. 아, 좋습니다. 애매한 타구 안타. 오익수 앞에 안타.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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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 더 추가하는 미라클. 자 이렇게 되면 점수는 9점 차까지 벌어지네요. 스포츠에서 행운의 여신 이런 건 없지만 오늘 네. 보면 네. 있는 것도 같아요. 미라클 팀원이 치면 측이 없는 게 들어가고 그러게요. 실버 팀이 치면 수비 자 그 사이 타석에는 교체 투입된 박정 아 다른 선수군요. 대타군요, 대타. 박재현 선수. 예, 박재현 선수인데 등번호는 14번이네요. 아직 저기 전광판에 대타가 지금 나왔고요. 김재영 맞춰볼까요? 네. JJY 혹시 야구 룰에서 네. 선수 교체 언박시 이렇게 들어가서 아, 또 안타를 치네요. 와 마지막까지 몰아붙이고 아, 있는 미라클 1루 주자 3루까지 돌아서 홈까지 홈으로 들어오는 미라클 한 점 추가 10점 차 치면 빈 곳으로 가네 치면 야 19대 9까지 만드는 미라클. 자 그리고 타석에는 9번 타자 장현창 선수. 시흥 실버 팀원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직 까지도 원아웃 상황이고요. 자 주자 2루 원아웃. 타석에 9번 타자 장현창 초구 헛스윙. 오 맞았어. 와 좋은 시기에요. 마지막인가요? 정말 큰 스윙 하나 나왔네요. 좋은 시기에요. 좋은 시기. 네. 허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저런 시기는 삐끗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원창 투수 이충원 투수 2구 볼. 야 아, 왼쪽 오른쪽 어깨 계세요, 예, 오른쪽 어깨 크게 예, 스윙을 네네네. 하면서 무리가 좀 간 것 같아요. 3구 쳤습니다. 아. 파울. 시흥 실버가 이제 6회 말에서 4점을 또 실점을 하면서 점수차는 10점 차까지 벌어졌고
아직은 원아웃까지 밖에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싸에 아. 몸을 갖다 대다가 네, 잘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어요. 상진을 네. 갖고 아 이게 왜 스트라이크야 하면서 지금 네. 들어가고 있는데 크게 앞섰는데 뭐 굳이 저런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자 1번 타자 오늘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이명. 자 1구 쳤습니다. 유격수 이정훈 잡아서 아 공 한번 아 공 한번 더 이겼어요. 집중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지금 좀 아쉬운 수비가 또 나왔네요. 졌다고 지금 뭐 미라클 팀은 우승이라는 단어 뭐 네. 이제 준우승이라는 단어 실버 팀은 지금 딱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이번 네. 타자 포수 김정기 선수 또 타석이 들어오네요. 그래도 저런 걸 잡아줘야 이닝이 끝납니다. 예. 그렇죠. 잡아줘야죠. 어려운 플레이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원 아 투수 이충원 선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볼이고요. 저런 실수는 프로 선수들이나 하는 실수예요. 뭔가 바로 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예. 그냥 사회인 야구 선수는 잡고 글러브 벌리고 예. 꽁 잡고 이래야 되는데 아, 예. 보통 이제 프로 선수들이 그 글러브는 갖다 대는 거다. 그렇죠, 공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을 잡는 게 아니라 예, 공을 예, 갖다 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저런 실수를 아니 그 정도 하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긴 해요. 이정훈 선수가. 자 볼이고요. 투볼 쓰리볼까지 몰리네요. 자 이충원 투수 어떻게든 6회 말 수비를 마무리를 짓고 7회 초 마지막 공격을 잘 이어간다면 뭐 잘 뭐 이어간다면 기적이 미라클에만 있으란 법은 없거든요. 사실 시흥실버도 충분히 기회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아 스트라이크 하나 꽂아 넣네요. 3볼 1 스트라이크. 볼넷인가요? 네. 말루까지 또 만드네요. 자 원아웃에서 말루. 이정훈 선수가 안 던지지. 이정훈 선수가 빠지면 유격수를 볼 선수가 없어서 아... 지금 못 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투수가.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박성혁. 아 나이스 지금 좋은 시기에요. 예. 뭐 큰 건방 여기서 노려볼만 하죠. 점수차 크니까. 예. 뭐 팀 배팅보다는 본인의 추억을 위해서 노력을 만 합니다. 아 그럼요. 예. 쳤습니다. 유격수 아, 아 다이빙. 세컨 어디 갔나요? 아 세컨 커버가 아 그래도 아, 아웃을 시키네요. 야 이루수가 아 이루 베이스 커버가 너무 늦었어요. 나 지금 그냥 정신 놓고 있어요. 야 다이빙 캐치 후에 이루가 늦은 상황에서 일루로 아, 그 꿇어 앉은 채로 송구해서 멋지게 아웃을 시키네요. 아나콘다 맞네요. 나이스 이정훈! 명불 허전이네 이정훈. 자 마지막 6회 7회 초 공격. 자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시흥실버 그냥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시흥실버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아. 빨리 끝내고 예. 빨리 끝내고 저희도 이제 카메라도 옮겨야 되거든요. 밑으로 예 라이브 끊고 카메라도 옮겨야 되고 우리 지금 예. 카메라 감독님 다리가 지금 퉁퉁 부었어요. 예. 지금 의자가 없어서 두 다리로 지금 버티고 서서 저기 뭐 주말에는 헬스장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몸이 점점 좋아지고 아니 저는 우리 저 최PD님이 본인이 헬스 트레이너인 줄 알았어요. 근육이 몸이 막 얼마나 점점 더 두꺼워지는지. 자 미라클 선수들 빨리빨리 수비 나와야죠.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빨리빨리 뛰어 나와줘야죠. 투수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41번 아 그대로군요. 예 그대로군요. 근데 여기서 뭐 바꿔도 상관없죠 뭐. 예. 미라클 저 투수는 좀 유명한 투수 같은데 잘 던지더라고요. 정기혁 네. 선수가 저 친구는 3부에서도 정경호 선수 친구인가요? 아니 천경호네요. 천경호. 네, 천경호. 예. 근데 저 친구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천경호 선수라고. 네, 뭐 저분은 잘 던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게 기록이 남기 있어요. 때문에. 아 그렇죠. 천경호 선수가 나중에 보고. 아 그렇죠. 네. 자 시흥 실버
정원구장 토요 2020년 플레이오프 4부 결승전 시흥 실버 대 미라클 7회 초 마지막 시흥 실버 공격입니다. 10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 시흥 실버. 6번 타자부터. 네, 6번 타자 맹국규 선수. 아, 좋습니다. 자, 유격수, 좌익수. 좌익수. 좀 밑을 들고 나갔나요? 좌익수가 혹시? 네, 그런 것 같아요. 밑을 굉장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글로브가 상당히 예, 미트 맞네요. 미트 맞죠? 예, 미트 맞네요. 예. 아, 지금 1루수는 미트가 아니라 또 글로브를 끼고 있고. 네, 내가 글로브를 끼고 있고. 아, 이런 아, 둘이 좀... 서로 바꿔 끼면 되지 않나요? 저런 상황을? 일단 원하고 잡았고요. 본인이 뭐 편한 거 끼는 게 맞긴 한데. 네. 그래도 이건 좀 규정이 어긋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수만 규정이 있죠. 그쵸, 글로브 크기에 예. 대해서. 예. 아! 어이없는 타격이 네. 나왔네요. 1루수 잡아서 1루로 아! 발 떨어졌어요. 발 떨어졌어요. 예. 아, 이게 지금 집중력이 미라클 선수들도 떨어졌네요. 어? 세. 지금 왜냐면 아까도 저런 상황이 한번 나왔잖아요. 1루수가 이제 그냥 포스플레이 상황인데 네, 그걸 맞습니다. 굳이 태그를 하려고 그러다가 글러브에서 공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자가 안쪽으로 라인 안쪽으로 약간 좀 돌려는 성향을 보여서 처음엔 세이브를 선언했지만 합의 판정 과정에서 이제 아웃이 됐는데 근데 조금 난해했던 게 네. 이쪽 안쪽으로 뛰었어도 그냥 직진을 했거든요. 그렇죠. 주자가 그러면 뛸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돌아야 되는데 사실 합의 판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심판 판정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니까. 자, 일루수 삼루심이 삼루심이 아웃 내친 것 같아요. 아웃 의견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왠지 지금 몸이 많이 나가네요. 타자들이 전정우 심판위원이요? 네. 지금 많이 좀 마음에서 이제 그쵸. 게임이 많이 떠난 그래도 그러네요. 마지막을 한번 불살라야 될 텐데 짜싸하게 가죠. 짜싸하게. 자, 8번 타자 이동훈. 저 높은 볼! 승리였는데요! 아, 좋았는데요! 우익수 자리 잡고 있네요. 아우. 대체 저거를 어떻게 맞췄죠, 황망이? 와, 대단한 타격 실력이네요. 거의 머리 위에서 그냥. 네. 타격 전제네요. 야, 저 선수 우리 타격 전제예요. 유승민 해설위원이 잘하는 그 도끼질. 네. 논두렁 야구에서 많이 하는 그 도끼질. 와. 거의 그, 배드민턴이었어요. 아니, 그것도 임팩트가 잘 맞았어요. 와, 잘 친 거죠, 저건 진짜. 저런 플레이는. 자, 9번 타자 임준희 선수. 투아웃 상황에서 뭐 1루수 야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정원구장 저희 시흥 시장기 정원구장 토요 4부 미라클의 네. 우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4부 결승전 라이브는 여기에서 잠시 끊고요. 저희는 3부 중계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3부 중계는 잠시 라이브를 끊고 저희 카메라 이동한 후에 계속 될 예정이니 많은 분들 계속해서 라이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